して。君さん。오들도망가이새끼야우후확실히밸브는밸브다어만듦새가엄청좋죠지금굉장히게임자체가부드럽고만듦새가진짜좋다뭐소스엔진이고자기들이오랫동안사용제작에사용했던거니까뭐부족할리가없죠스킬들이아근데한판이왜이렇게오래걸려 제가봤을때는분명히밀어버리는타이밍이있어요우리도있고저쪽도있고근데아직숙련도가모자르고그다음에이렇게야지금타이밍이니까모여이렇게돼야되잖아근데아직서로뭐의사소통도안된다고그러다보니까타이밍이있어도놓치고플레이어들이아직성숙한단계는아니니까요그러면서게임자체도와아이템이왜이렇게많죠그게재미지처음에는플레이어들이푹진짜깊게빠져들어서이것도연구해보고저것도연구해보고게임이그렇게돼있어야재미를느끼고게임안에서오래머물수가있잖아요그러니까그런공학적인부분은잘노려서만든것같습니다그러면서도이게분명히어렵고참을수있는부분인데도그런걸다간소화해버렸잖아요지금빌드를남이짜놓은게쭈르륵뜨고그중에서이제하트를많이받은것들도있고제가마지막게임은그렇게했잖아요뭐그냥클릭하기만하면돼빌드를정리해놓은것도이렇게카테고리를나눠가지고이거는미친척뛰어드는빌드아이템그다음에요거는약간서포팅하면서하는아이템뭐이런것도정리가돼있고요그래서이런게임들은아이템을어떻게짜야되고몇랩에뭘눌러야되고막그런게있잖아요근데그런것들이다간소화돼있다스킬4개있는거레벨업하는것도시간맞춰서추천이딱뜨기때문에그에맞춰서누르면되고요그다음에내가아직잘모르겠어요이게뭐레벨이나레벨이있었는지도모르겠는걸지금레벨이아니라딜을넣은그걸로올라가는건지잘모르겠습니다딱세판했으니까그래서첫째판두째판은그냥뭐어리버리까하고뭐뭔지도모르겠고둘째판은그나마이제버스타서한번이겼고세번째쯤하니까이제좀주변이조금눈에들어오는것같아요조금이나마감이오고친구들싸울때같이붙어서같이좀싸워주고힐도넣어주고뭐이런것도좀감이오고요그리고마지막에엄청멋있었잖아그리고제가게임하면서가장헷갈렸던거는거의 FPS 만했잖아요그러다보니까 FPS 베이스총만쏘면되겠지첫째판도사실그래서뭐레벨업올리고뭐이런게아니라가서아이템사고뭐이런게아니라두세번같은라인에있던친구잡을때까지는그냥샷으로만그냥잡은거잖아요그러니까아역시 FPS 게임인가이렇게총겜처럼하면 되나라고했는데생각을했는데아전혀아니었어바로후반넘어가자마자뭐아이템갖추고보니까뭐그냥쳐맞더만그냥주먹질에막그냥녹아버리고그래서이게임은물론이제기본캐릭터의운영이라든가샷발이뭐어느정도중요할수있겠으나모바가훨씬더비중이높다고생각하면돼요머릿속에서오이게이게총게임인가했다가어아니지이게모바인가했다가어총총게임인가했다가이게인지부조화가계속왔다갔다했어요저는저는뭐롤도잘안하잖아요그러다보니까아이게와좀얼타는약간뇌정지가오는그런구간이굉장히많았어요그래서아마근데롤을했던분들이라면은진짜쉽게바로바로적응하고뭔가아이게무엇때문에이런시스템이있구나이런거를바로바로눈치챌것같아요저는아직도좀헷갈리거든그래서그런거를갖추고장비를맞추고 FPS 의샷발은약간거들기다약간이렇게생각하시면될것같아요그냥 FPS 니까내가 FPS 잘하니까뭐잘되겠지뭐이런식으로접근을하면은조금애로사항이꼽힐수있다
그러니까 일단 모바라는 그 틀을 인지하고 그 틀 안에서 운영을 하면서 총을 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 게임을 약간 생각하고 왔던 사람들은 아 뭐지? 약간 이럴 것 같고 그다음에 롤이나 뭐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은 재밌는데 뭐 요즘 배그나 오버워치나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인 슈팅 감각은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 게이머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무리 없이 롤 같은 걸 했으면은 무리 없이 적응해서 재밌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재밌는 게임인가? 왜 이렇게 평이 좋지?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아 모바하던 사람들은 쉽게 자기들이 하던 시스템에 쉽게 캐치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슈팅에도 익숙하니까 이런 게 잘 버무려져서 이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아 뭐 게임 시간은 이제 플레이어들이 다들 이제 숙련도가 올라가면 줄어들 것 같긴 한데 근데 아직 그게 마냥 줄어들지 아니면은 제가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요.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지 이거는 좀 손을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사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이상 넘어가면은 요즘 친구들이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게임도 해야 되고 저 게임도 해야 되고 마냥 게임만 아니라 뭐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뭣도 하고 할 게 이렇게 넘쳐나는 세상인데 한 게임도 아니라 한 판을 하는데 뭐 30분, 40분 넘어간다? 아 글쎄요 그게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막 경쟁전 하고 있는데 경쟁전도 하고 할 때 좀 빨리 끝나면은 야 엄마가 밥 먹어라 뭐 여자친구가 언제 와? 막 이러면은 금방 갈 수 있잖아. 그래도 한 5분, 10분 안에 끝내고 갈 수 있잖아. 하던 중이었으면. 근데 아 잠깐만 이거 금방 끝나 했는데 20분 더 하고 30분 더 하고 있으면은 열받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게임 한 판당 걸리는 시간은 좀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해야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완성품이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어딜 도망가, 이 새끼야. 후후. 오, 죽는겨? 아, 그럼 살려주고. 저 봤어요? 저게 아니라 미니언이구나. 혼자 왔니? 이제 왔어? 죽었어. 아하, 미련. 너무, 내 체력을 너무 안 맞다. 아까 체력이 좀 찬 것 같아가지고.